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야 더 공수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이 나올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공수도 있지만 좀 쓴소리 해주시는 말씀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씨 나오시면 존댓말 꼭 부탁드릴게요. 진짜 그런 뜻 전혀 아닌데 너무 다르게 들려서 나 진짜 너무 서운해. 맞아, 그들 많이 싸웠어. 그들 많이 싸웠어? 네. 그 서운해서 나 이제 도저히 너랑 못 살겠다 소리가 나와? 못 살겠다. 진짜 짜증나고 내 딸님이지만 진짜 내 딸 맞나 싶어. 왜 이렇게 말 안 듣고 고집불통이야? 왜 그래? 응?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어떤? 하고 싶은 거 있어? 엄마랑? 아니, 언니 하고 싶은 거 있어? 물어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직업이요? 응. 반도체 쪽으로 가고 싶은 거. 어려울 텐데. 어려울 텐데. 어려워요? 어려울 텐데 할 수 있겠어? 할머니한테 물어볼까? 네. 여기서 가시면 적응을 못한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힘들어서 육체 몸만 다 힘들고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그냥 이 직업이 나랑 자체가 안 맞는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본인이 어떻게 이거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안 맞는다 소리가 나와요. 웬만하면 제가 좀 어느 정도 맞으면 맞다고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진짜 안 맞는다 소리가 나와가지고 죄송해요. 어떤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직업을 미용을 선택했는데 이 미용을 못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 하는데 짜증이 나고 안 맞으시는 분이 있듯이 그런 경우예요. 반도체 여기로 들어가면은 짜증도 나고 재미도 없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만두고 싶다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좀 적응을 하고 아니면 그냥 일반 회사원들처럼 적정 수준으로 다니면은 다닐 수 있겠다 이런 말이 나올 텐데 그 말도 안 나오고 여기는 나랑 안 맞는다 소리가 나요. 다니다 보면 나랑 여기랑 안 맞아요. 이래서 나 관둘래요 이 소리가 나와요. 그 반도체 분야 자체가 안 맞아요? 그 회사 들어가면 첫 회사가 안 맞는다 그래. 그 회사가 생각하시는 회사가 안 맞는다 그래. 지금 생각하시는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분야 반도체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큰 분야가 있으면 나눠진 분야가 있는데 내가 생각한 이 분야가 안 맞는다 그래요. 그 옆에 거를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맞는다고 하거든요. 반도체 자체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분야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본인이 갈 수 있는 길이 좀 한정적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분야에서 조금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이 소리가 나와요. 네, 왜냐면 여기도 분류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길로 갈 때 그 길을 잘 선택해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무 선택을 잘 반도체 안에서 그 분야를 잘 선택하려고 종류를 잘 선택하시라고. 반도체 자체는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더 잘 맞는 것도 있다고 나오는데 어떤 게 있어요? 말하는 직업이 맞는다고 하거든요. 어떤 거요? 말하는 직업. 말하는 직업.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영업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런 게 잘 맞는다고 하거든요. 지금 본인이 되게 말할 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말할 때 사람 친구들도 그렇고 이 친구가 말하면 얘는 진짜 믿을만하다 이 소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직업이 본인한테는 제일 잘 맞다서 그래요. 약간 마케팅, 영업 이런 쪽이에요? 네, 그런 것도 잘 맞아요. 근데 마케팅 종류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물건을 뭐 판매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물건 중에서도 예를 책. 책이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책을 판매할 때는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설명할 때 정말 신뢰를 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믿고 산다는 거죠. 구매하거나 아니면 이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해외 돌아다니는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것도 잘 맞아요. 해외가 오히려 더 잘 맞으신데? 제가 뭐지? 그 외국어는 관심이 없으세요? 많아요. 그 번역하는 것도 되게 잘 맞거든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잘 맞아요. 번역, 해설, 뭐라고 하지? 그 대리로 말씀해 주시는 통역. 그런 것도 되게 잘 맞아요. 본인 되게 잘한다고 하세요. 그게 1순위로 두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네. 그게 더 재밌다고 해요? 며칠 전에 했어요. 하셨어요? 네, 짧게. 하셨었어요? 네, 그냥 경험이 조금 있어요. 그럼 충분히 능력 되시는데 이쪽으로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오히려 이쪽이 더 반짝반짝 많이 빛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재미없고 재미없어요, 자꾸 다운돼요. 내가 지쳐요. 하면 할수록 잘하긴 하는데 지쳐요. 집에 와서 거울 보면 이렇게 쾌행해져 있고 지친다 오늘 하루 힘들었다 이 소리 나오거든요. 근데 외국어나 이쪽을 하면 관심 있는 분야가 많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재밌다 오늘 하루 보람찼다 이 소리 나와요. 저는 꼭 이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가면 길도 넓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분야도 크고 좀 대성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외국어 그런 전공도 아니고 아니요 잘할 수 있어요.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해도 하나도 안 늦어요. 빨라요 오히려. 잘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해온 공부도 있어서 그거 기반해서 하시는 게 꼭 굳이 외국어를 전공을 안 했다고 해도 여기에 관련 있는 분야가 나중에 써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하시는 게 영어 하면서 그 분야를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잘 맞는다 소리가 나와요. 어머니랑 이야기하실 때 조금 더 어머니 속마음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어려우신가요? 제가 뭔가를 고민 같은 걸 털어놓거나 제가 힘든 거를 얘기를 하면 공감을 잘 못 받아요. 거기서 저는 또 2차로 다른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엄마한테 2차로 던져놓고
저도 말이 점점 높아지고 그럼 엄마는 그런 애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상한 적 없고 그게 아쉽습니다. 서로 말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 오해가 쌓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신령님들께서 솔직하게 따님이 조금 더 잘못이 아니라 조금 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소리가 나와요. 따님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너가 엄마의 마음을 좀 크게 받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저 그 연애 결혼 쪽 엄마 누구야? 그 엄마 누구야? 그 엄마 누구냐고? 그분이 어딨어? 지금 생각하시는 분. 이름이요? 응, 이름이랑. 생년월일은 몰라요? 아, 알아. 근데 외국인이에요. 응, 괜찮아. 영어로 써도 상관없어. 나 조금 할 줄 알아, 영어. How are you? Thank you. 할머니, 내가 뭐가 할머니도 볼까? 이 영어 이름 말해도 돼? 안 돼? 하지 마. 응? 알겠어? 너무 추워. 뭐야 이 영화? 누나 때문에 왜 이렇게 춥대? 마음이. 자기 마음 알아줄지 몰랐나봐. 몰라? 이 영화가 누나 몰라? 좋아하는데? 근데 왜 몰라줘? 제가 그분. 응. 표현을 안 해. 왜 안 해? 이만큼에서 어떻게 알아? 이만큼은 몰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나, 너, 좋아해? 이렇게 해줘야지. 여기 영화는요, 이렇게 해야 알아듣지. 이렇게 하면 공부하는 줄 알아. 공부하는 줄 알아. 이렇게 했어요? 해본 적 있어? 한번 해볼까? 누나 똑똑하다, 엄마. 그리고 이 영화랑 만나면 어떡하지? 어디가? 할머니 뭐야? 이분이랑 만나면은 이제 연애까지는 가능하신데 흘러가면 인연이라고 해요. 본인한테 들어오는 분 말고 이분한테 또 들어오는 여성분이 계세요. 지금요? 아니 지금 아니고 이제 앞으로. 언제쯤이요? 내년쯤. 내년 한. 네, 내년 여름 상반기 좀 지나서 그쯤에 한번 좀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들어와요. 제가 지금 보이는 거로는. 그래서 근데 굳이 두 분이서 연애하시면서 잘 만나시면은 이분은 그냥 흘러가시는 인연이 되는 거지만 지금 보이기로는 들어오신다 소리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
2년줄은 사실은 아니세요. 결혼까지는 조금 어렵다. 그 2년은 아직 아니고 조금 더 많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29대 2년줄이 오시거든요. 그때 결혼한 네, 결혼한 2년줄 들어오세요. 그때 결혼이 아니고 그때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때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아, 그 결혼은? 결혼까지 갈 수 있는 2년줄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결혼은 사실 언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연을 만나야지 중요한 네. 거잖아요. 날보다는. 그래서 그 인연을 내가 눈을 딱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인연이랑 결혼을 할 수 있지. 못 보고 놓치면 그 인연줄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 이상 저를 좋아해? 응, 좋아. 많이 좋아하는. 왜냐면 그 외국 가서 통역하고 한 것도 이 친구 덕분에. 지금 이분이랑 가까운 데 지내세요? 아니요. 멀리 있어요? 네. 외국에 있나? 외국에 있어요? 네. 어느 나라에 혹시? 중동이죠. 아. 그래서 혼들닥 소리가 나왔어. 좋아는 하는데, 저는 이런 말 쓰기가 싫거든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아닌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그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마음으로는 좋아해요. 서로 두 분이 근데 만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지금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거리상도 그렇고 이게 자주 보고 이제 같은 나라 있고 하면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멀리 있으니까 표현을 더 조금 많이 해주라고 신령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말씀드렸나 봐요. 그래야 이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조금 좋아하면 멀리 있으니까 괜히 사람이 오해 살 수도 있잖아요. 얘 나 멀리 떨어져 있어 이제 신경도 안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표현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들어오는 여자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알고 싶어. 그러면 신경 써서 연애가 되겠어요? 연애 안 되지. 그럼 계속 더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신경 써서 괜찮아요. 올해 2년 이어가기가 어렵죠. 괜찮아요. 그냥 이분이 조금 한국분 좋아하신 네? 한국분을 좋아하신다. 한국분이요? 응. 다른 한국인은 없나요? 그러니까 만난다는 게 아니라 2년째로 들어오는데 그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저랑 만나고 있는데 와서 바람이 핀다거나 뭐 이런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두 분이 잘 만나고 계시잖아요. 2년쯤은 들어오지만 두 분이 이렇게 잘 만나시니까 이분은 그냥 그러니까 스쳐 지나간다고요. 인사만 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고 이런 뜻이에요. 2년쯤이었어도 그냥 처음 만나서 아는 관계였다가 그냥 그런 사이로 이렇게 가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 가족이랑은 어떤가요? 어떤 가족? 그 남자분 가족 그러니까 힘든 게 있을까요? 뭐 성공한다거나 그런 게 보이나요? 이분이요? 네. 성공은 한다고 하시거든요. 미래 홀로 싸움이 많다 그러네요. 맞아요.
맞아요. 홀로 싸움이 많은데 성공하신다 그래요. 외길 인생인데 성공하세요, 혼자서라도. 그래서 조금 아까 그래서 또 지금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성은 이야기 해도 되나? 성은 도시자손은 표현을 못해줘서 이분이 이제 외롭고 추운 것도 있지만 외길 인생이라서 춥고 외롭다는 말도 있어요.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렇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조금 많이 해주시라는 뜻이거든요. 가족이랑 어떤가요? 가족이랑 그렇게 나쁠 건 없는데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쁜 생각 그냥 평범한? 크게 뭐 문제 될 건 없어요. 자꾸 이렇게 돌아서는 건 보여요. 가족들이랑 이렇게 등 돌리는 거는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런 건 아니고 이분이 이제 하시는 일도 있고 성격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서 하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좀 멀어져서 지낼 거라 이 소리가 나와요. 벗어나고 싶대요. 그래도 되나요? 근데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실 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랑 사이가 막 완전히 틀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서로 존중해준다 이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뭔가 답답하고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합의가 안 맞고 의견이 안 맞고 너무 난 떠나고 싶다, 일단 벗어나야겠다, 이걸 틀어줘야겠다 이 생각은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럼 제가 아까 직업으로 돌아와서 외국어를 배우고 그쪽으로 나가서 통역해주고 한 게 사실 이분 회사에서 표예요. 근데 제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는 일을 맡았거든요. 네. 근데 그 일을 계속 해도 될까요? 그쪽. 아, 여기에서요? 네. 그럼 같은 회사에서요? 아니면 네, 그 도와주는 거? 이분한테 도와주는 거? 아니면 한국에서 우리랑 중간에서 통역해주고 앞으로 이분을 계속 마주친다는 소리예요? 그 일을 이쪽에서 하게 되면? 네. 안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마주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마주친다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근데 상관은 없는데 중동 쪽에보다는 다른 나라 쪽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영어권이에요? 유럽? 좀 아랍어? 미국도 괜찮고요. 캐나다도 잘 맞아요. 캐나다하고 미국이 제일 잘 맞고 아랍 쪽은 조금 방향을 이쪽으로 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소리가 나거든요. 북아메리카 왜 이 소리 나오세요? 북아메리카 쪽 예. 그쪽이랑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딱 길을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확실한 그러니까 계속 반도체 생각만 하고 있다가 네 이쪽은 아니라 근데 갑자기 통화 생각지도 못해서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는 본인 내가 진짜 이 마음을 가지고 재밌게 일할 수 있고 내가 진짜 끝까지 이걸로 해서 뭐 예를 들어 성공하겠다 이런 마음 하나 아니면 내가 이거 이 일을 하면서 진짜 행복하겠다 보람차겠다 이 마음 하나 뭐 어떤 마음이든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서서 선택을 하셔야지 어떤 누구의 말을 들어서 그 사람 말만 믿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맞는 길이라도 가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이래서 이랬나 저래서 저랬나 자꾸 후회가 돼요. 좋은 선택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가 딱 몇 가지 펼쳐놓고 추리세요. 추리고 그래도 내가 이 둘 중에 고르지 못하겠다면 그때 와서 물어보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네. 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아, 저 건강 너무 봐줄 수 있어요.
두통 있으세요? 두통 이렇게 심한 게 뭐지? 잠을 잘 못 자요? 잠이요? 네, 잠. 신경이 예민하다 그러는데? 예민해서. 비염도 있으시고. 비염 있어요? 척추 측만증 있어요? 네. 척추 측만증 걸려. 아, 공격도 안 좋으시고. 그, 무릎. 네. 무릎 조심하셔야 돼요, 계단. 다쳤어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운동하다 다쳤어요? 어, 그래서 무릎 나왔구나. 그 자궁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시술해야 된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술이 아니라 시술. 시술. 정말요? 그 산부인과 언제 가보셨어요, 혹시? 세달 됐나? 그 이렇게 검사 같은 거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 명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자궁 내막이라든지 이렇게 안에 여성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검사해 보셨어요? 아,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조금 신경 써서 한번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자꾸 놔두면은 나중에 이제 뭐 홍기라든지 뭐 이렇게 떼어낼 게 이렇게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거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내막, 하여튼 내막, 자궁 내막 그런 걸 좀, 네, 한번 나중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런 거 좀 신경 쓰시고, 무릎도 신경 쓰셔야 되고, 척추는 측만증에 있으시다 했잖아요. 그거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두통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신경이 너무 날카롭고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거기다 신경 써서 하다 보면은 여기가 아파오면서 나중에 여기가 눈이 이렇게 떨리는 게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마. 한의원도 간다 소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를 들어 어머니면 어머님, 남자친구면 남자친구, 친구면 친구 하는 얘기 다 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냥 한 귀로 들으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흘려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소화가 안 되잖아 지금. 네, 자꾸 체하고. 그리고 저 애기는 있어요? 제 사주에? 결혼이 빨리 하고 싶어요? 미래가 알고 싶은 거예요? 결혼을 해야지, 애기가 낫지. 아가야 보고 싶으면 결혼을 해. 결혼해야지. 엄마 될 거만 알려줄게. 그래. 응? 궁금한 거 더 있어? 없어?